법을 고칠 만큼 힘을 키워온 민주노조들은 노조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전두환은 국보위를 창설하고 이른바 노동계 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70년대를 통해 노조의 힘이 얼마나 커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각 민주노조의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을 사퇴, 해직시켰고 100군데가 넘는 민주노조를 강제 해산시켰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 사별일소 특별조치에 발맞추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은 스스로 내 주변의 고질적인 구조를 누리고 밝고 정의로운 내 고장, 내 직장, 내 학교를 만들자는 자율정화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신정권 아래서도 살아남았던 민주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현장에서 쫓겨났다. 천여 명에 이르는 그들은 5년이 넘게 오공정권의 요주의 대상에 올라 있었다. 정화조치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가혹한 형벌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들의 억눌린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은 87년 7월 울산의 현대엔진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고 8월 이후부터는 거의 전국에 걸쳐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참가한 노동자는 모두 120여 만 명, 하루 평균 30여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정부는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깡패, 폭력배로 몰아세웠다. 노동운동 때문에 경제성장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 와중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평화시위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가슴에 최루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그때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임금 7만 원 인상을 요구했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한 인간으로 대우해달라고 호소했다. 87년 대투쟁 시기에만 천여 개가 넘는 민주노조가 새로 결성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민주노조들은 이듬해인 88년부터 오공정부가 만든 노동학법들을 개정해 나갔다.